윤희 씨가 한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내가 김희한 씨를 죽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해달라고요.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내가 정말로 김희한 씨 여자친구였어요? 내가 아는 한 그래. 그걸 윤희 씨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 일인데. 이한이가 나한테 수도 없이 말해왔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나인지 어떻게 알았는데요? 이한이가 홍희영 씨를 찍은 사진을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내가 원한다면 지금 보여줄게. 겨우 사진 몇 장이 나랑 김희한 씨가 사귄 증거라고요? 그런 사진 여기저기 잔뜩 있다면서요. 그래요, 윤희 씨 말대로 내가 김희한 씨랑 사귀었다고 쳐요. 그럼 내가 내 남자친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칼로 찔러서? 윤희 씨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너랑 못 만난다, 너랑 사귈 수 없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사고 차량에서 홍희영 씨 가방이 나왔어. 그날 둘이 같이 있었어. 뭐라고요? 준 이한이 몸에 칼이 찔린 상처가 있었고 홍희영 씨가 혼절해 있던 장소에서 피 묻은 칼이 발견됐어. 그게 무슨 말? 그게 사실이면 왜 그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건데요?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은 거냐고요? 뺑소니 사고로 덮였으니까. 어? 그냥 뺑소니고. 칼은 내가 찾아낸 거야. 홍영 씨가 발견된 장소에서. 그날 이한이 사고 장소에 같이 갔던 날에 홍영 씨가 나한테 말했었지. 여친구.